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바게트라고 바게트에 대해서 많이 상상을 했거든요. 네. 늘어난 가슴이 그러니까 늘어난 가슴. 그러니까 길잖아요. 바게트가 처음에는 이렇게도 돼 보고. 역시 상상력이 우리보다 아, 더 낫다요. 늘어난. 어. 아닌데. 아 그래서 그래 들어볼게요. 예. 저희 나중에 이제 나오는 6월 9일에 나오는 네. 뮤비에도 보시면 저희 바게트 화분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막 마시멜로 이렇게 넣어서요 만들어봤어요. 아 지금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네 네, 이거 진짜예요. 진짜 배고파가지고. 바게트. 아 그러면 타이틀곡이 정해진 거예요? 아, 네. 어떤 노래? 러브미로. 해시태그 러브미. 타이틀곡이 해시태그 러브미? 네, 네. 러브미. 아, 해시태그까지 붙어요? 네. 붙어요. 제목이 해시태그 러브미. 아, 진짜로? 네. 오. 아, 멜론에서 검색했을 때 해시태그라고 검색해야 되는 거.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까지 붙어요. 오, 그냥 러브미. 특이하다. 어, 특이하다. 이게 언제 나옵니까? 6월? 9일이에요. 9일에. 6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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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싶은 예. 욕구를 예. 표현하는 숫자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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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늘 느끼지만 네. 안녕. 69. 네. 아, 역시 여자 신중엽 씨와 함께 하니까. 네. 네, 저희 선물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관심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비 인형 아닙니까? 네. 저희가 바비 인형 100체와 같이. 100작품. 아, 진짜로? 실제 네. 바비 인형이 합성이 네. 아니고? 네. 와. 짱이죠. 진짜 아니, 갖고 근데 오고 싶었어요. 여기 사진도 다 바비 인형 같아요. 너무 섹시하고. 몸매가. 감사합니다. 힘을 좀 빌려주세요. SNL의 또 인형이잖아요. 네, 마린의 인형. 절 갖고 놀아주세요. 아, 이건 오늘 이렇게 안영미 씨랑도 멜로디레인은 초면입니까? 네, 오늘 어, 초면인데. 근데 뭐 되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니, 네. 근데 저랑 생각해보니까 띠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목벌. 근데 너무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22살 때 데뷔해가지고. KBS로? 네. 그럼 그거 개그맨 측도 진짜 빨리 데뷔한 건데. 네, 저는 제가 항상 22살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이 들었을 때 그냥 나랑 별 차이 없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 지금 제가 여기에 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맞아요. 아 그러면 더 매기는 거야. 그러면은 수련하든 수련하든 바꿔라. 짜증나니까. 응. 어. 아 근데 진짜 이 어떤 서수경 씨와 안영미 씨의 관계는 네. 늘 느끼지만 정말 남자로 치면은 그 파이어 에그 프렌드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로 뭐 남양주까지 그냥 오는 거야. 맞아요. 아. 근데 제가 항상 어디에 있든 또 수경 씨가 또 저를 위해서 와 올라 이거 읽은 겁니까? 유민이. 아 유민이 이상형 좀 알고 이상형. 싶어요. 어. 유민이. 예. 저요? 어. 아 유민 씨가 남성분들한테 딱 보니까 느낌이 어어. 비주얼적으로 인기가 많네요. 유민이 이상형 유민상. 유민상. 유민 언니 별명이 유민상이에요. 아 정말. 여자로서 참 수치스럽다. 어 너무 단순해 다들. 나는 이름이 영미잖아요. 어. 그 이름이 영미라고 별명이 영구였어요. 이렇게 단순한 거야 사람이. 최우 라미니까 람보. 단순해요. 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나 유민이의 이상형은? 저의 이상형은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수혁 선배님. 누가 이수혁이요? 네. 아, 너무 팬이에요. 네. 진짜 대한민국 1% 얼굴 작고 키고 맞아요. 어리니까 네. 약간... 이상형 물어봅시다. 네. 안영미 씨 지금 솔직히 이상형. 아 글쎄요. 남자는 뭐? 네, 저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 늘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저와 함께 만나고 있는 그분입니다. 아 저 근데 이거 진짜 최근 TV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이거 정말 정정하고 싶었어요. 잘못된 거 있다면 기사에. 왜 일반인 남자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일반인. 그 일반인이라는 말을 참 모든 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비연예인 그러니까 비연예인이라 말 써야 되는데 네. 누구는 일반이고 그럼 우린 특별인인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일반인이라는 기사를 좀 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연예인이나 네, 비연예인이나 비방송인 네, 그리고 회계사로 되어 있는데 그냥 외국계 회사원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다들 저한테 회계사 이렇게 연관 검색어에 뜨더라고요. 그거 좀 정정을 해주십시오. 아, 네.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네요. 예, 아 너무 속상해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아, 연하자요 또. 아 동갑이에요. 아, 동갑. 예, 예. 동갑이면 많이 좀 다툴 텐데. 아니에요. 근데 저보다 좀 더 어른스러우셔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제가 천상 여자가 돼요. 아 부끄러워. 이따 가슴 좀 어떻게 치지?
우리 자기한테 물어봐야겠네. 춤 출 건가 봐. 어떡하지? 알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유, 뭐 물음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예. 천상 여자 단어에서 뭐. 예. 아니, 그리고 요즘에 너무 감사드린 게 최근에 이제 어떤 미디어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 뭐 네. 마이리틀 텔레비전도 있고 하면서 이런 1인 미디어 그리고 실시간 방송에 있어서 연예인분들이 되게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예. 매일 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지금 방금 안영미 씨처럼 그 오보 같은 거 좀 정정을 했듯이 멜로디 데이도 혹시 우리의 이런 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거 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런 거 있으면은. 아, 저희는 예. 저희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좀 알아주세요. 잘못 알아도 되니까. 오보라도 좋으니. 저희는 진짜 저희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 내가 들고 있을게요. 네, 저희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요. 그냥 저희를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1년 반 정도. 아이고, 꽤 많은 분들이 알 텐데. 예. 아, 저희는 이제 OST로 원래 활동했다가 이번에 컨셉을 확 바꿔서 또 더 많은 모습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약간 확 바꿨다는 게 약간 이제 좀 섹시미를 좀 가미한. 여성, 아니 그거는 좀 모자라고. 어? 당당함. 여성의 당당함. 이제 여성의 당당함. 다 20살이 넘었으니까. 아 약간 성인식스러운 그런 느낌. 아 좋지 좋지. 와, 네 명인데 한 명이 안영민가요? 라고 했는데 오늘 예은 씨가 못 왔어요. 여은 씨가 죄송합니다. 아니 외국에서는 예은이라고도 할 거예요. 이게 유나 킴처럼 미안합니다. 여은 씨가 못 왔고 네. 예, 오늘 차이 씨, 예, 유민 씨 그리고 예인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 선물 주고 싶다고 다들 야 이렇게 좋은 분들이야. 너무 착해. 그래요. 안영민은 검색하지 마시고 괜히 이러다 이런 거 검색어에 어제 뭐 이상한 거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그래 한번 멜로디 데이 한번 네.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다들 왜 소파에 안 앉아있냐고. 소파에 앉을까? 아니 우리가 이제 자식이 여기 앉았는데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굳이 소파가 있어도 맞아 바닥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데 그래 와인 근데 와인이 우리가 안 됩니다. 왜요? 술이라서 와인을 먹게 되면 19금으로 가야 돼서 실내 시청자들 그러니까 와인을 먹고 싶으신 분들 카메라 밖에서 전 그럼 몰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영미가 빨개져서 왔다 싶으면 먹고 온 거예요. 네. 나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시청앞 1인시야. 멜로디디! 멜로디디! 기왕이면은 누드 시위 한번 갑시다. 누드 시위. 누드 시위요? 네. 아 이게 또 그래야 한 방이지. 몸이 조금. 아니 그러면 맞다. 우리가 음식이 거의 됐으면 맞네. 서승영 씨가 또 오늘.